여러분과 저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그럼 시작! 놀이공원. 놀이공원은 저에게 스릴과 이런 걸 주지만 동물원은 스릴이 부족합니다. 자유여행. 그곳에서 유명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저 끌리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여행이 조금 더 좋습니다. 피아노 선율. 사실 둘 다 좋긴 한데 이번 에피파니 솔로곡을 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서 피아노가 좀 더 좋습니다. 캐주얼. 정장은 한 벌도 없기 때문에 캐주얼로 선택했습니다. 댄스. 아, 제가 또 댄스 가수 아닙니까? 그러면 역시 댄스를 선택해야죠. 밤. 스케줄 없는 날에는 1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밤이 더 좋습니다. 맑은 날. 비 오는 날은 역시 밖에도 못 나가고 창문도 못 열고 맑은 날이 기분도 좋고 좀 더 좋습니다. 텔레파시 잘 통했나요? 매일매일 KBS 만나요. 안녕!